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의스 컨텐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산에 왔습니다. 자, 어떤 컨텐츠였냐면 투표를 통해서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대다수 분들이 이제 길리 슈트를 입고 채집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뭐 길리 슈트 입고 하라고 하셨는데 맨손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쪽에다가 길리 슈트를 숨겨놨죠. 자, 해가지고 우리 보급 상자 찾아가지고 길리 슈트 찾아 입고 아이템 주워 가지고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급 상자가 보급 상자가 이 새 안에 왜 있지? 응, 설정. 오, 진짜 길리 슈트입니다. 이야, 짜잔. 와, 이거 리얼리티 살리려고 낙엽까지 박아둔 거 실화냐?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채집할 수 없으니까 빨리 입고 나서 또 아이템을 찾아야겠어요. 부류 형 어디 갔지? 아,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전상 이거 모자는 벗고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주우러 고고! 처음에 시작했으면 파밍을 해야 돼요. 파밍을 하려면 우선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핸드폰 아이템은 있어요. 비상용으로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우선은 나무 저거 괜찮은데 이따가 해야겠다. 자, 이야, 물약 회복, 밤 물약 회복해야 되는데 밤이 없네. 다 까먹었네 다람쥐가. 실화냐? 이거 버섯인데 이거 먹으면 HP 회복? 이야, 딱 채집 두고 가. 역시 리틀 그라운즈는 역시 아이템도 채집용품으로 나옵니다. 자, 뭐야, 아까 옆에 영상 찍다가 있던 건데 이게 나무가 부러져 있네요. 이게 비가 오면서 부러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야, 오, 좋은데.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각인데요 여러분. 아, 10마리는 안 나오겠다. 이거는 썩은 나무입니다. 옆에 파야겠구만.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냐, 진짜 입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 이걸 뽑으려면 와, 지렁이 나왔다. 오, 지렁이. 자, 저는 지렁이 같은 거 파밍 안 해요. 자, 여기 하다 보면 지렁이가 나오는데. 자, 이야, 오, 구멍 좋아요. 오, 이거 타란툴라 기를 때 좋겠다. 자연에서 얻는 자연인, 생물인입니다. 이야. 자, 혼자 촬영과 채집을 하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자, 엉덩이 찔려. 길리슈트에 지금 방송이가 붙어 있어요. 자, 좋습니다. 땅을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이게 빠집니다. 자, 이게 저만의 노하우죠. 야, 자, 자, 이걸 뽑아주면 여기 안에 애벌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없으면 체력 낭비예요. 그땐 애벌레 한 마리 잡아서 먹어서 에너지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와, 오, 뽑았다. 이야, 예, 휴후, 뽑았습니다. 막상 뽑으니까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 근데 이야, 이게 시큰이 있네요. 저기 시큰이 있는 거 봐서는 여기 애벌레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틀그라운즈가 약 10분 만에 종료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흙을 파다 보면 톱사슴벌레나 성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두더지처럼 파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쏘 유충 나왔어요. 시크는 진짜 많다. 이게 하늘쏘 한 마리 파밍. 요거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먹어야겠네요. 자, 설정입니다. 자, 지금 계속 파고 있는데 하늘쏘 유충 한 마리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네요.
야, 여기 시큰. 야, 이거 시큰이거든요. 시큰 느낌이 좋습니다. 자, 10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중소중하게 하도록 할게요. 오, 오, 여러분들. 야, 나이스. 자, 나왔어요. 자, 오케이. 자, 약속대로 지금 10마리 중에 한 마리. 오, 어디 갔어? 오, 뭐야? 순간이동 있어. 떨구었다. 자, 10마리 중에 한 마리. 때링. 오, 여기 있다. 자, 두 마리째 파밍. 이야, 좋아요. 이야, 3령이다. 자, 3령 애벌레 나왔어요. 와, 밤송이. 야, 밤송이 아프다. 오, 여기 또 나왔다. 자, 여기 있죠? 자, 나무를 진짜 잘 찾은 것 같아요. 자, 자, 여기까지 세 마리. 아, 이거 여러분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길리 슈트를 입고 나서 조금 힘든 점이 딱 뭐냐면은 굉장히 땀이 많이 납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많은 나는 거 빼고는 뭐 채집하는 거는 뭐 수월합니다. 항상 하는 거라. 네. 오, 오, 야야야, 야, 여기도 있다. 자, 여기 한 마리, 그다음 여기 두 마리 또 나왔어요. 자, 잘 안 나오는 것은 이렇게 꼭챙이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 안 나와, 안 나와. 야. 아이고, 여기 흙이 있네. 흙이 있어서 편하게 뺄 수 있었어요. 좋아요. 중간 점검입니다. 지금 다섯 마리 잡았어요. 다섯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 여기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쉽게 끝났어요. 자, 오늘 나무 선택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약간 재밌네 약간 이렇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원하시는 컨텐츠, 보시고 싶은 컨텐츠 저한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자, 좋아요. 아, 재밌다. 자, 나무가 얼어있지 않아가지고 잘 퍼지네요. 잘 퍼져. 야, 아, 유충 한 마리 죽어 있었어. 자, 여러분들 채집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조금씩 깎아내리면서 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생나무에선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오, 여기 조그만 친구 나왔어요. 짜잔. 자, 작은 친구 나왔어요. 아싸, 이것도 마리수 획득. 오, 또 나왔다. 자,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 마리 더 나왔죠? 야, 여기 또 나왔다. 야하, 좋아요. 또 나왔어요. 자, 큰 애들이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잡고 있습니다. 야. 자, 저는 딱 10마리만 잡을 거예요. 여기 참고로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는 뻔한데 딱 10마리만 잡고, 이게 지금 이것들이 다 시큰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숙지해 놓으셨다가 채집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 나왔다. 짜잔, 또 잡았죠. 자, 1, 2, 3, 4, 5, 6, 7, 8, 9. 아싸, 마지막 한 마리. 자, 여러분들. 자, 라스트. 마지막은 애사슴벌레 앙커 성충을 잡았습니다. 여기 번데기 방이 있었어요. 기분 좋게 컨텐츠 완료. 짜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길리슈트를 입고 산에서 도끼로 사슴벌레 채집하기 10마리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퀘스트를 주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시고 싶은 컨텐츠 남겨주시면 투표를 통하여 다음 여우이스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